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라마가 녹두꽃이라는 게 한 16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드라마 리뷰에 좀 재미를 붙였습니다. 브렌텔러포 백이성 강사입니다. 아유, 녹두꽃이 흥미진진하게 흘러갑니다. 굉장히 비장한 역사적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 속에 각 배우들의 명연기에 힘입어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 그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부상이 뭐냐? 보부상. 그 극 중에서 여러분 그 한예리 씨 있지 않아요? 한예리 씨가 뭐 전라도 인방이다 이러면서 뭐 인방의 딸이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행수라는 사람도 경상도 사투리 걸 쭉하게 써가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상인들이거든요. 나는 상인이다. 나는 이문에 죽고 산다 그러잖아요. 예. 그 한예리 씨가 조정석 씨하고 이렇게 러브라인이 형성되면서 정말 그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한몫하고 있죠. 조정석 씨하고 윤시윤 씨하고 한예리 씨하고 세 명이 이제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한예리 씨가 원탑 여주인공인 것 같고요. 연기 잘합니다. 한예리 씨의 그 보부상이라고 하는 단체는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관군편입니다. 관군편이고 동학군하고는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게 동학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일단 전봉준이 졌잖아요. 그래 실패로 끝나고 나서 그 뒤로 1898년에 가가지고 황국협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황국협회가 거의 대부분 전국 보부상 상단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저항하려고 만들어진 거냐면 독립협회에 저항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저항하려고요. 참 이래저래 고종 황제라는 사람이 제가 좀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네. 이렇게 드라마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막 아관 파천이 아니다, 아관 망명이다 뭐 이렇게 용어를 새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 사실 갑오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 전에 10년 전에 그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어서 실패했잖아요. 그보다 2년 전에 또 이모군란이라는 게 일어나서 또 그것도 실패했죠. 그러고 청나라냐 일본이냐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동학의 이런 엄청난 움직임이 전라도에서 일어나죠. 전라도는 그 세수 곡창 지역입니다. 호남 평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이런 쌀로 이렇게 받는 대동법 세상이기 때문에 그 쌀로 이래 받는데 세수가 크게 부족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뭐랄까 세금을 바치지 않고 해방구를 이루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에서는 재정에 아주 큰 부담을 안게 되고 경군이 이렇게 그걸 내려가면 빨리빨리 군사적 행동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거를 치워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까지 등장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화살이나 칼이 아니죠. 그럼 늦죠. 그러니까 세금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 게틀링 기관총을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를 줍니까? 화약을 해서 화승총을 다 지워주는 거예요. 동학군도 화승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숫자는 별 볼일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앉으면 죽산. 왜 죽창을 들고 이렇게 쭈그려 앉으니까요. 앉으면 죽산. 쫙 이 대나무 죽창이 이렇게 쫙쫙 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서면요. 전부 다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흰옷을 입고 있더라. 우리가 원래 백이민족 아닙니까?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야? 서면 백산이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동학의 심오한 논리 같은 걸 농민군이 그걸 공부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그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만큼의 그런 어떤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천주가 뭐 모든 걸 조화롭게 다스리신다. 영세토록 뭐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문만 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망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망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군도 얼마나 어리석냐면 동학 교도들 잡아가지고 고문하면요
그 주문을 협파하는 주문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청나라의 의화단 사건에 보면은 권법을 잘 익히면 총알도 피해 간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이게 그 정도의 좀 전근대적인 투쟁이었다고요, 이게. 예. 우리가 이렇게 뭐 게틀링 야포를 가지고 포를 쏘고 막 홍위포 쏘고 막 이러는데도 이게 빨리 진압이 안 되고 그러면 조선군의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비의 충당이라고 하는 거를 구실로 내세워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고 일본군은 그 진압하는 군대에다가 무엇을 들려보내느냐면 무라타 소총이라는 것을 들려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녹두꽃 드라마의 윤시윤 씨가 배우 윤시윤이가 백이강인가요? 그 사람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왜 여러분 이렇게 딱 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12회인가요? 그 관군이 이렇게 왜 빼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그 관군 병사가 야 향방이 뭐 향군이 그렇게 좋은 거를 쥐고 있으니까 자꾸 분쟁이 나지 이러면서 지가 가져가 버려. 완전 생도둑놈이죠. 이 총이 좋으니까요. 일본에서 자기가 경흥의숙, 즉 게이오의숙에서 공부하고 온 걸로 되잖아요. 당시 게이오대학교, 지금 그 게이오대학교인데 게이오의숙은 뭐냐면 후쿠자와 유키치의 가르침, 일본의 개화사상과 후쿠자와 유키치의 가르침을 통틀어 해서 뭐냐면 게이오보호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세련된 남성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군사훈련도 많이 시켰습니다. 군사훈련. 일본의 와세다가 아주 좀 이렇게 그 한국의 고려대학교 같은 분위기라면 이 일본의 게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꼭 연세대 같은 이런 좀 약간 좀 화려하면서 예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세련된 이런 거고요. 와세다는 뭐냐면 딱 군기 잡혀가지고 어떤 그런 그 일본 군국주의의 표상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충 1860년부터 1890년대까지는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윤시윤이 거기서 받아온다기보다 그 한예리를 통해가지고 구해달라고 했던 게 무라타 소총이었거든. 그 무라타 소총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윤시윤이 자기 정혼녀에게 군대에 갑자기 끌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탕 쏘고 나서 그게 이게 총알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땅 쏘니까 이 총에서 탄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탄피를 탄피라고 하지 않고 총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탄피는 껍데기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결국엔 이 동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멋있는 대사긴 한데 저에게 조금 와닿지는 않았던 이런 대사이겠네요. 무라타 소총은 그래서 조선 관군들에게도 그렇고 일본 군대가 특히 마지막에 이 동학군 전봉준과 최시영의 남적 북적 연합군을 무찌르러 왔을 때 아주 많이 쓰여졌습니다. 스나이더 소총이라는 것도 많이 쓰여졌는데 이 총들이 다 어떤 거냐면 세 발까지는 연발로 쏠 수 있는 게 무라타인 것처럼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연발 기능은 나중에 19세기 말에 조금 보강이 되고 다시 20세기 초에 좀 보강이 돼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개량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태평양 전쟁까지 이 무라타 소총이 쓰여집니다. 무라타라는 사람이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을 이렇게 그 개조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모델 자체가 바뀌진 않고 이렇게 개조가 되죠. 굉장히 단단한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창이나 총으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차라서 어떻게 돼? 그 19세기 말부터는 이게 전투 대형이 완전히 바뀌죠. 총과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기보다는 무라타 소총을 들고 총을 쏘다가 근접 타격 거리, 적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다가 대검을 이렇게 꽂고 창을 꽂고 칼을 꽂아가지고 총검술로 쓰게 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막 찌르게 되고 베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윤시윤이 한 번씩 보여주죠. 이렇게 총으로 딱딱 이렇게 막는 거. 예, 총이 칼처럼 쓰이고 총이 창처럼 쓰이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권총도 있어갖고 권총이 무슨 이렇게 육혈포 같이 해갖고 이렇게 빵빵 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연사 기능이 19세기 말에 생기는 게 굉장히 전술을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데 당시 19세기 말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정현민 작가가 좀 극적인 그런 재미를 위해서
과감하게 끼워 넣은 것까진 좋았는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한 방 쏘면 꽂을 대로 이렇게 닦아 총구를 총강이라 그러죠. 그걸 닦아 가지고 다시 또 빵 쏴요. 그러고 다시 또 닦아서 빵 쏴. 이렇게 되면은 최고로 숙련된 그 숙련병이 이거를 제일 빨리 쏘는 게 세 발 쏘는데 46초 안에 쏩니다. 이게 유튜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46초 안에 세 발 쏘면은 기적의 명사수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꽂을 대로 꽂고 장전하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저기 뭐라 그러나 뒤에서 이렇게 쏘고 요는 장전하고 있고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또 뒤에서 쏘고 다시 또 일어나서 이 사람이 쏘고 이런 3연발 체제를 개발했던 거죠. 이거는 옛날에 화승총 시절 이거보다 훨씬 그 전력이 떨어지던 화승총 시절에 여러분 일본의 옛날에 일본을 천하 통일을 하기 직전에서 그 부하에 의해서 암살됐던 그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이 6열 종대로 써가지고 하나가 쏘고 주저앉고 하나가 쏘고 주저앉고 하나가 쏘고 주저앉는 이런 연사 기법을 통해가지고 천하 통일도 했고 임진왜란 때 참 슬프게도 초반에 그 우리 조선 육군이 아주 저 곤욕을 치르고 의주까지 임금이 도망가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죠. 아우 이게 저 총기 얘기를 하니까 참 제가 오늘은 여기 1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녹두코 드라마 리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1894년 전라북도 현재 정읍과 고창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전주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과연 당시에 관군은 어떻게 신분제를 주장했고 동학군은 어떻게 개벽세상 아무런 차별도 없는 동학세상을 꿈꿨는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